뚜껑 열어봐. 우와. 그게 굴비야, 굴비. 굴비를 잘라, 비닐을. 비닐을 벗겨야지. 그래가지고 이걸 살짝 잘라가지고 튀겨야 맛 좋아, 안 부서지고. 얼어 있던 거니까. 굴비, 비싼 굴비. 이거 뭐 30만 원짜리야? 아, 그렇게 까라고. 이렇게 비닐을, 그 비닐이 다 튀네. 비닐을 쳐야지. 이 정도 굴비 비싸면 되죠. 막 크면 30만 원 올 걸, 백화점에서. 어? 백화점에서 산 거야, 30만 원. 그러니까. 영광 굴비. 아, 그렇게 껍질을 벗겨낸다고? 손질을? 비닐. 이렇게 비닐을 깨끗이 손질해서 이래가지고 한번 찌는구나. 뭐라고? 이게 냉동실에 얼과 굴부를 넣어놨으니까 찜통에다 살짝 쪄가지고 후라이팬에 구워야지 안 부서져. 살짝 쪄서. 그래야 맛있고 푹 익어서 부서지지 않고. 그렇지, 얼려있던 거니까 너무 타지도 않고. 알았지? 그래서 놔뒀어, 열라고. 가면서 뒤집어야지. 그죠? 뒤집어. 이거 한번 쪘다가 이렇게 하면 더 깔끔하게 되네요. 네, 네. 그러면 또 됐어, 이제.